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소장님, 이 연준의 결정과 오늘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지금은 금리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이제 양적 긴축 이야기가 더 중요해진 거죠. 네, 지금 현재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시장은 과연 금리 인상을 가지고서 과연 연준이 얼마나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가에 굉장히 좀 노심초사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랬다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발표가 되고 나서는 좀 안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이었는데 두 가지 일이 있었죠. 첫째는 이제 파월 의장이 0.75% 이상의 자이언트 스텝은 네.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네, 이것을 또 환호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더 다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들이 전부 다 문제가 됐던 거죠. 실제로 이제 그 연준의 그 결정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다른 그 longer planning 즉 시기에 그 이후에 장기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네. 굉장히 큰 그 양적 긴축을 6월부터 이제 실시를 한다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증시를 굉장히 힘들게 만든 즉 유동성을 축소시킨다는 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시장에 흐르고 있는 이 달러의 유동성 거기에서 이제 달러를 바가지로 걷어내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터내겠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보면은 월 300억에서 600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를 매월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이제 채권 회수하고 소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현재 그 연준의 미 국채의 보유량의 변화 추이거든요. 네. 프레드에서 나온 건데 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08년도 당시하고 이제 그다음 요거는 이제 MBS라 그래서 요거 이제 모기지 백 시큐리티에 대한 그 보유량 변화 추인데 두 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지금까지가 역대급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네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연준이 현재 미 국채는 한 5,800억 달러 정도 그다음에 MBS를 지금 2,800억 달러 정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2020년도 이후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렇죠. 지금 급하게 지금 보유를 늘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매입량을 지금부터 MBS 같은 경우는 지금 175억에서 350억 달러까지 매월 매입해서 축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거의 이거는 지금 한 달에 10% 이상의 보유고를 팔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 때는 지금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연준이 이제는 정말로 유동성을 조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어제 너무 흥분했었다. 시장이 어제 이 연준의 이야기 0.75%를 안 올린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너무 환호했다. 너무 빨리 흥분했다가 그 흥분이 이제 완전히 가라앉으면서 오늘 시장이 완전히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졌다라는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뭔가 경기 이 자산 매입을 점점 이제 축소를 하면서 뭔가 물을 걷어내는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시장에서는 또 과연 이런 상황에서 그럼 경기 침체 없이 뭔가 연준이 뭔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옵니다. 지금 현재 그 연준이 잘못 판단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그 금리 인상에 대해 가지고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네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잡아야 되는데 그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현재 원자재 시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원자재 시장인데 지금 원자재 시장에서는 이거를 오히려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유동성이 축소되면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난 오히려 잘 됐네. 그러면 우리는 가격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는 그런 시그널로 그렇네요. 들어왔기 때문에 증시는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원자재를 비롯한 이쪽 선물하고 이쪽 옵션 부분들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유동성 축소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부추김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의 상황, 뭐 뉴욕 증시의 상황뿐만 아니라 지금 전쟁도 언제 끝날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국의 봉쇄도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뭔가 조치들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일각에서는 한쪽에서는 그러면 이번에 아예 그냥 빠르게 금리 더 올려버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뭐 연준이 너무 애매모호했다라는 의견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가 연준의 한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이제 서프라임 모기지로 했던 일단 그 주택을 매입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네. 회사채를 서프라임 그 레이스로 해가지고서 발행했던 그 회사들이 줄도산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지금 그들이 무너진 게 문제 아니라 여기에 지금 파생상품이 또 묶여 있어요. 그럼 이것들이 터졌을 때 2008년도 같은 그런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올려야 되지 이걸 갑자기 확 올렸다가는 전체적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이 어쨌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도 오늘 쉽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 더 빠르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 금리차 한미 네. 금리차는 현재 0.5%로 좁혀져 있는 상황이고 26일에 이제 또 금통이 결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 때문에 앞으로 결정이 좀 부담이 되죠. 현재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양쪽 다 지금 금리 인상할 찬스가 올해 5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이창용 그 총재님은 뭐라 그랬냐면은 네. 일시적으로 금리 역전하는 것 내가 용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반응성을 지금 시사했기 때문에 네. 자칫하면 5월에 지금 다시 또 인상하지 않고 현 상태 유지라고 얘기할 확률이 지금 더 커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여기 보시면 6월 14일에서 15일에 다시 그럼 이제 FOMC 회의가 네. 다시 열리는데 그럼 그때 다시 0.5% 빅스텝을 한 번 더 올릴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고 그때부터 서서히 점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것이 아마 한국은행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장은 상당히 불확실성에다가 약세가 지금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그 거기다가 미 증시의 약세도 있고 거기다 환율의 부담까지 있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앞으로 좀 더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상당히 지금 한계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당분간 이 금리 인상의 여진이 지나갈 때까지는 상당히 후유증은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상에 대한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듯한 시장의 양상이었는데 이게 이제 뭔가 충격의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뉴욕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었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급도 안 좋은데 시장의 분위기 자체도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오늘 시장을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대비책도 저희가 좀 강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